자, 계속해서 본문 이어가겠습니다. 16번 문장까지 했죠. The strongest dog on Gunnar's team. Gunnar 팀의 가장 강한 개는 was Bauto였다. 원인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So, Gunnar made Bauto his lead dog. Gunnar는 Bauto를 his lead dog으로 삼았다. Make AB에서 A를 B로 삼았다. A를 B로 만들었다라는 표현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17번. When Gunnar and Bauto finally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so heavy that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문장이죠. 그래서 뭐 when에 대해서 할 말은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중에서 2번이죠. 2번. 의문사냐, 의문사냐, 아니면 접속사냐, 아니면 관계부사냐. 아직 여러분들은 교과서 진도에서 관계부사까지는 안 배웠죠. 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관계부사 이건 안 배웠는데 의문사하고 접속사 중에서는 얘가 접속사라는 거.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말이죠. 군나르와 발토가 마침내 여기에 뭐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뭐 점점 어떻게 된다는데 여기서는 get 뒤에 어떤 시가 아니고 명사가 왔죠. 그래서 get의 뜻은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지만 get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어떤 것을 얻다라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분나루와 발토가 마침내 얻게 되었을 때라는 뜻이죠. 무엇을 the medicine 그 약을 좀 받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19번째 팀 어디에서 온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가는데 19번째 팀한테서 받았겠죠. 19번째 릴레이 팀에게 받아서 마침내 받게 되었을 때 말이죠. The snow was so heavy. 눈이 너무너무 심했다 말이죠. 눈이 너무 심해서 that 결과 that it은 그래서란 뜻의 대시죠. 그래서 Gunnar could not see. Gunnar은 볼 수가 없었다. His own hands. 자기 자신의 손까지도 볼 수가 없다. 손 해봐야 뭐 자기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자기 손일 텐데 눈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안 보일 정도였단 말이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한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7번부터 23번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 배송 과정에 약의 배송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문장인 예, 그런 내용인데요. 악천후가 있었다라고. 17번 문장에선 악천후였다라는 거, 약을 받았을 때 기상 상태가 기상 조건이 눈이 너무 심하게 와서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when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다음 finally 부사 와야 될 자리죠. final 같은 게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틀렸다라는 거 바로 알수 있어야 돼요. 어찌 받게 되었다, 마침내 받게 되었을 때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원인과 결과를 so that 구문으로 표현하고 있죠. 눈이 너무너무 심했다. 소가 뭐 매우 심했다, so heavy 했다, that 그래서 이 that은 그래서라는 뜻의 that이라고 배웠죠. so that 구문에서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요 같은 표현 뭐요 부분 the snow부터 시작해서 hands까지 같은 표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심해서 볼 수가 없었으니까 요거 같은 표현은 enough to do입니까? to do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보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더 어디갔어? Snow was too heavy. 이쪽으로 가죠. 너무 심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절의 주어가 군나루가 못 보는 거죠. 군나르가 못 봤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되겠죠? For 군나르. 그다음에 뭐 하기에 to see his own hands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 snow was too heavy. 눈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너무 누구로서 이 의미상의 여기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 투부정사 행동을 누가 하는지 주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for 군나르로 여기에 that 군나르 could not see라는 위에 문장에서는 절이었죠. 여기선 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투부정사 구로 하려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써서 the snow was too heavy 너무 심했다.
투투용법이죠. 그래서 투투용법. 근데 투부정사의 행동, 투씨를 누가 하는지 밝혀주려고 의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good not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쭉볼 수가 없었다. 뭐, 그 다음에 이 투투용법의 문장을 거꾸로 구로 바꿀 때 여기에 was라는 과거니까 여기에는 can-as가 아니고 절로, that절로 바꿨을 때 can-as가 아니고 시제일치를 위해서 could-not이고요. 뭐, was not able to로 바꿨을 수 있겠죠. wasn't able to see. That could not, wasn't able to see his own hand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Could not 대신에.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문장. However. 그러니까 however, 이게 17번 문장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죠. 어려움을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왔으니까 이겨냈다라는 얘기죠. 17번 문장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만, 그렇지만이 나왔으니까 이겨냈다라는 문장이 발토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오죠. 발토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발토는 could로 또 아까는 could not see였는데 이번엔 또 was able to인데 could로 또 쓰고 아까는 could not 할뭐할수 없는데 여기는 뭐할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발토 could stay on the trail. 그래서 길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토의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인 거죠. 발토의 뛰어난 능력으로. 뭐 매우 스트롱기스트한 개고 또 여러 가지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개죠. Balto was able to, Balto could stay on the trail. 뭐 stay on the trail 통째로 읽혀둬야 되겠죠. 코스를 따라가다란 뜻이겠죠. 경로를 따라가다. 같은 표현은 keep the trail 같은 표현. Able to keep the trail. 트레일 대신에 또 코스. Stay on the course, 뭐 keep the cours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However, Balto was able to keep the course, stay on the trail. 오케이, 그다음에 19번 문장 계속해서 접속사 when 나왔습니다. 뭐뭐 할 때. 그래서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그래서 they는 굿나르 and 발토겠죠. 그 굿나르와 그의 개들이겠죠. 굿나르와 발토를 비롯한 걔들이 were crossing, 건너고 있었을 때죠. A frozen river, 얼어붙은 강을. 그러니까 강이 얼었으니까 그 위로 이렇게 썰매를 타고 지나갈 수가 있으면 길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강 위로 지나갈 수 있게 빨리 뭐다 원래는 뭐 다리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길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강을 위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언강을 건너가고 있었을 때 발토 suddenly stopped. 발토가 갑작스럽게 멈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when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속사 뭐뭐 할 때의 when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뭐 여기에 뭐뭐 할 때라는 when은 전부 다 as로 바꿔 쓸수 있죠. 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의 when은 as로 바꿔 썼습니다. As they were crossing, 그다음에 cross가 건너가던데 여기서는 얘들이 능동적 관계죠. 그들이 건너가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y하고 cross라는 동사, 건너다라는 동사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니까 이렇게 진행형으로 수동태가 아니고 진행형이죠. 그들이 건너가는 중이었을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언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frozen도 마찬가지. 이제 그들이 건너가는 행동을 하니까 여기는 ing형. 그 다음에 강이 freeze를 당했으니까 이거는 PP형 와야 되겠죠. 얼어붙은 강. 그러니까 뭐 freeze의 형태는 frozen 돼야 되고 cross의 형태는 crossing이 돼야 되는 거. 동사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건너가고 있을 때 언강을 건너가고 있었을 때 발토가 여기도 마찬가지 sudden 같은 게 오면 안 되겠습니다. 부사가 올 자리죠. 형용사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멈췄다. 뭔가 위험을 감지한 거죠, 이 발토가. 얼어붙은 강에서 우리가 뭐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은 이 강이 갑자기 뭐 얼음이 깨진다든가 이런 거겠죠. 뭐 발토 청각 개니까 청각이 뛰어나니까 뭐 깨지는 소리 이런 걸 들었을 수가 있죠. 사람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고 이거 위험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멈춘 거죠. Then. 오케이. 그래서 then의 뜻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at that moment죠. 그 순간 해석상 at that
모먼트로 그 순간이란 뜻의 at that moment입니다. After that도 아니고요, if so도 아니고 그 순간, 그러니까 발토가 갑자기 멈추었던 그 순간, at that moment에 then 그때 군나르가 봤다. 뭐 하고 있는 무엇을 깨지고 있는 리버라이스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크랙의 뜻이 깨다가 아니고 깨지다죠. 깨지다. 그래서 리버라이스가 크랙을 하는 겁니까? 크랙을 당하는 겁니까? 능동의 관계죠. 리버라이스하고 크랙이라는 동사의 관계가 깨지다라는 뜻하고 서로 리버라이스가 크랙을 한다, 크랙을 당한다, 크랙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래킹이나 또 다른 형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또 다른 형태는 모두 가능하다. 크랙도 가능하죠. 지각 동사니까. 오케이,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목적어가 deliverize고 CA doing을 선택했죠. CA doing도 되고 그 다음에 do도 되고 crack도 되고 cracking, crack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cracking과 crack, 뭐 다른 거 뭐나 안 된다. to crack 같은 것은 안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break 동사를 만약에 이 자리에 넣어도 깨어지는, 이건 깨다, 깨다란 뜻이죠. 얘는 깨다. 그러면 이제 깨어지는 리버라이스를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리버라이스가 브레이크를 한다, 브레이크를 당한다.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이 자리에 넣으라 그러면 브로큰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크래킹 자리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굿나르 소드 리버라이스 크래킹, 크랙, 브로큰, 이런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어요. 그때 굿나르는 깨어지는 리브라이스를 보게 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hole team was saved. 오케이. 그래서 save가 구하다라는 뜻이죠. 구하다, 구조하다. 근데 전체 팀이 save를 한 겁니까? save를 당한 겁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은 거죠. save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은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부분이죠. 전체 팀이 굿나르가 이끌고 있는 발토가 또 이끌고 있는 전체 팀이 was saved, 구원을 받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19번 문장하고 21번 문장을 비교해 보면 19번 문장에서는 그들이 크로스를 하고 있는 중이었을 때라니까 이건 능동 데이, 그 데이가 크로스를 하니까 크로싱이었죠. 근데 여기는 데이가 여기 데이로 볼 수도 있죠. 데이가 세이브를 한 거다, 세이브를 받은 거다, 세이브를 받은 거니까 이번에는 진행형 뭐 세이빙도 아니고 세이브드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이 와야 될 자리죠. 이 자리는 전체 팀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Because Balto stopped. 뭐 했기 때문에 발토가 멈췄죠. Just in time. 언제? 딱 시간에 맞춰서 이 말이죠. 딱 시간에 제때 맞. 딱 제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딱 제때. Just in time. 발토가 딱 제때. Just in time에 stopped 했기 때문에 the whole team was saved. 전체 팀이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조심해야 될건 because 뒤에 주어랑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because of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이 자리에 because of는 안 된다. 이렇게 due to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due to 같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because 주어 동사 멈췄기 때문에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as나 since가 있었죠. As Balto stopped in just in time, since Balto stopped just in time,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이런 것들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또 뭐뭐 했을 때 접속사 왼또 나왔습니다. 접속사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때죠. 그래서 발토와 굿나르가 reached. 리치 도착하다죠. 도착했을 때 the final team. 몇 번째 팀? 21번째 팀이죠. 한 팀이 참가했는데 마지막 팀에게 도착했을 때더 마지막 팀은 were sleeping.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다. 너무너무 지치고 이래서 잠자고 있었던 모양이죠.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were sleeping. 마지막 팀은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다. 자, 리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요. 리치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동사가 있는데 arrive가 있죠. arrive 시제 과거니까 arrived. 근데 arrived를 쓸 때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arrive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arrived를 썼을 때는 발토엔 군나르드 arrived at the final team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reach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뭐기 때문에 arrive는 자동사인데 reach는 목적어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전치사 도움 없이 가질 수 있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at이나 in 같은 거 오면 안 돼요. 여기는 Reached 그냥 바로 the final team 해야 됩니다. 근데 arrived를 썼을 때는 arrived at the final team. arrived는 그냥 도착하다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하고요. Reached는 어디에 도착하다니까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arrived를 넣었을 때는 arrived at the final team이고요. arrived 여기 써놨죠. arrived at the final team. Reached를 썼을 때는 reached the final team이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 밑에 가다 보면 arrive 동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뒤에 전치사 있습니다. 몇번 문장이었더라? 25번 문장에 여기에 나오죠. 그렇습니까? 다시 22번 도착했을 때 they were sleeping.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야야 일어나 하면서 이제 그동안 오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이제 바통을 넘기고 릴레이니까 바통을 넘기고 자기들은 쉬고 다음 팀에게 가라고 할것 같은데 23번 문장에 나와 있다시피 그냥 우리가 그냥 하자 얘들은 그냥 자기 냅두고 우리가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23번 문장 이거의 주요 문법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군나르가 톨드 했다. 저 리드독인 발토에게 뭐 어떤 행동을 하라고 to continue on 계속 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텔은 지각 동사도 아니고 사역 동사도 아니죠. 아까 원트 쪽 마찬 23번 문장 5형식 문장인데요. 5형식 문장 중에 5-3의 첫 번째 유형인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를 써야 되겠죠. 누구누구의 tell a to do 해서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군나르가 told 했다 말했다 누구 보고 발토 보고 뭐 하라고 to continue on 계속 가자고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ntinue on 뭐 또는 뭐 to continue on 대신에 쓸수 있는 continue on 대신에 쓸수 있는 게 to keep going 뭐 이런 거쓸 수도 있겠죠. 군나르 told 발토 to keep going to continue on 계속 가자고 말했다. 우리가 계속 가자. 가던 길 우리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이벤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 보면 이제 뭐그 앞에 뭐 등장인물 군나르가 드라이버 20번째 팀의 드라이버였다는 얘기 나오고요. 16번 문장에 군나르가 이끌고 있는 팀의 리드독은 가장 스트롱기스트 독이었던 발토였다. 그다음에 이제 17번, 18, 19, 그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활약상이 나오는 거죠. 마침내 약을 얻게 되었을 때 폭설, 기상 상태가 아주 역경이 어떤 곤란한 거, 어떤 트러블, 어떤 뭐 어려움, 디피컬티가 있었는지 나오고 있죠. The snow was so heavy that could not see his own hands. 손조차 안 보, 앞이 저 거의 안 보이는 시계 재료 상태였다. 뭐 시계 재료라 그러죠. 보이는 게 없는 게 이런 상태였다. The snow was too heavy for Gunnar to see his own hands. However 나왔으니까 이런 역경을 이겨냈다는 거죠.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발토의 활약상 경로를 따라갈 수가 있었다. Balto could stay on the trail. 발토의 활약상 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when they were crossing의 형태 건너는 중이었을 때 a frozen river 언강을 건너고 있었을 때 발토 suddenly stopped. 발토가 갑자기 멈췄는데 then 그 순간 멈춘 그 순간 okay, at that moment 그 순간 발토가 멈췄었던 그 순간 군나르 saw 봤다 크래킹 하고 있는 리버 아이스를 뭐 크랙도 되고 크래킹도 되고 브로큰도 되고 깨지는 그래서 더 whole team 하마터면 이제 빠져 죽을 뻔했죠. The whole team was saved. 이번엔 수동태 구원받았다.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발토가 제때 멈춰 죽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에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arrived at the final team reache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깨우지 말고 우리가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첫 문장은
이제 약을 받게 되었을 때 기상 상황이 안 좋지, 아이고, 말이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 문장이 처음 시작이었죠,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뭐뭐 했을 때, 이러고 있습니다. 약을 마침내 받게 되었을 때, 그래서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When으로 시작하죠, When으로. 그래서 When, 굿날 앤 발토, 그 다음에 마침내 Finally 들어가죠. 굿날 앤 발토, 어찌 갓했을 때, Finally 갓했을 때, 이 말이죠. When, 굿날 앤 발토, Finally got 무엇을? The medicine을. 그 다음에 눈이 엄청 심했다? 또 so that 구문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he snow was so heavy. 그래서가 이 자리에 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손도 볼 수가 없었다. The snow was so heavy. 그래서 that 굿날을 could not see. could not see. 여기 was가 과거니까 여기에 볼수 없었다는 표현도 could not see 이렇게 하죠. could not see. 자기 자신의 손조차도 his own hands조차도 됐습니까? 같은 표현은 The snow was too heavy for 군나르 to see his own hands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다음 문장은 그러나 발토의 활약으로 뭐할수 있었다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however 발토 was able to였죠. 발토 was able to. 발토 was able to. 그다음에 코스를 따라가다 stay on the trail. stay on the trail. 통째로 알아두라 했습니다. was able to는 뭐 의미상 could로 바꿔 쓸수 있다. 발토 could stay on the tra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뭐 했을 때였습니다. 다음 문장 건너고 있었을 때라는 문장이죠. 그들이 건너고 있었을 때. 건너는 중이었을 때 발토가 갑자기 멈췄다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일단 시작은 뭐뭐 할 때니까 when이나 as죠. when이나 as. 이 부분 잘 알아두라 했고요. 그 다음에 cross가 어떤 형태로 여기 들어간다. 그들이 cross를 한다. cross를 당한다. 그래서 cross의 형태. 이런 것들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when they were crossing이었죠. when they were 건너는 중이었을 때. when they were crossing. 그 다음에 얼어붙은 강, a frozen river죠. a frozen river를.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발토가 어찌 멈췄다? sudden 멈췄다? suddenly 멈췄다? suddenly stopped. 갑작스럽게 멈추었다. Okay, suddenly 아니고 suddenly 와야 된다. 그 다음에 crossing, 건너는 중, 과거 진행형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들, frozen river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hen 대신에 as 쓸수 있다. As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발토 suddenly stopped. 갑자기 멈췄다. 다음 문장은 그 순간 굿나르는 뭐 하고 있는 리버 라이스를 볼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순간. 그 순간은 세 단어로 하면 뭐였어요? 그 순간 at that moment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 단어로 then이죠. then. 그때 그 순간 굿나르가 보았다라는 표현이죠. 굿나르가 보았다 무엇을? 리버라이스는 리버라이스인데 뭐 하고 있는 깨지고 있는 리버라이스를 그래서 굿나르가 봤다. 굿나르 saw the 리버라이스죠. the 리버라이스 뭐 하고 있는 리버라이스? cracking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크랙의 형태는 크래킹이나 크랙 또는 브레이크를 쓴다면 브레이크를 당하는 거니까 PP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굿나르 saw the 리버라이스 broken. crack cracking 깨지 으흠 보았다. 깨지고 있는 리버라이스를 보았다.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 그들은 구원 받았다. 그들이 세이브를 했다. 세이브를 받았다. 수동태 문장이죠. 다음 문장.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팀이 세이브를 받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세이브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되는가 주의를 뒀죠. 그 다음에 발토가 제때 멈췄기 때문에 제때라는 표현, 제때 바로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라 했죠. 요 부분 제때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더홀 팀이죠. 더홀 팀, 더홀팀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수동태 할때 비동사는
was saved죠. The whole team was saved.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기 때문에 because다, because of다. 주어 동사 나오죠. 주어 동사 나오니까 because of 아니고 because Balto stopped. 주어 동사 나왔죠. 이렇게 Balto stopped. Just in time. 딱 제때.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lto stopped. As Balto stopped. Since Balto stopped. 오케이. 그래서 as, since 같은 것이 이 자리에 교체 가능하다. Was saved since Balto stopped just in time.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현은 또 뭐뭐 했을 때도 도착했을 때도 마지막 더 파이널 팀에게 더 파이널 팀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이 자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발토와 군나르가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이걸 이제 도착하다라는 표현을 어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치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리치를 썼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쓴다 안 쓴다 전치사 쓰지 않는다 됐습니다. 어라이브를 썼을 때는 이걸 써야 되고 전체 시제는 뭐 과거니까 arrived at 또는 reached 써야 된다는 거. reach 썼을 땐 전치사 안 쓴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또 뭐뭐 했을 때니까 시작은 when이죠. when 발토 앤 군나르가 reached 했을 때이 말이죠. arrived at 했을 때더 파이널 팀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이 자는 중이었다. they were sleeping 됐습니까? 리치드 뒤에 전치사 없는 거 말씀드렸고요. The final team에게 도착했을 때 they were sleeping. 그들은 자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 또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냐?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때 쓰는 방법은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그래서 시제 과거니까 군나르가 뭐 했다? 군나르가 told 했죠. 누구 보고? 발토에게 계속하라고. 계속하다는 continue on이죠. continue on. 그래서 군나르가 told 했다. 누구 보고? 발토에게. tell A to do죠. to continue on. 계속하라는 얘기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when 군나르 앤 발토가 finally got the medicine 했을 때, the snow was so heavy. 너무 심했습니다. 여기 그래서죠, 그래서. that, so that 구문. that. 군나르 could not see. 볼 수가 없었죠? his own hands. 그래서 이 부분, the, th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밑줄 친 부분 대신, 지금 본문에 있는 the snow was so heavy that 군나르 could not see his own hands 대신 쓰인 건 the snow was too heavy. 너무 심했다. 누구로서는 for, 군나르로서는 의미상의 주어 for 썼죠. 의미상의 주어. 뭐 하기에 to see, to 용법이니까 to 부정사 to do 와야죠. to see his own hands.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나 어려움이 이게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극복이죠. 극복. 어려움과 극복을 연결할 때 알맞은 말은 이런 걸 보고 접속 부사랍니다. 접속 부사. 접속 부사는 however죠. however 발토는 could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였죠. stay on the trail. could keep the trail. 그래서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갈 수가 있었다. 발토의 뛰어난 능력을 로 극복할 수 있었다. 헤비 스노우를. 오케이. 그 다음에 건너고 있었을 때 갑자기 멈췄다 문장이죠. 그래서 건너는 중이었을 때 when 또는 as they were crossing 과거 진행형이니까 were crossing a 어떤 리버 frozen한 리버를 건너고 있었을 때 발토가 어찌 뭐했다. suddenly 하게 갑작스럽게 시제 과거니까 stopped 했다. they는 군나르 and 발토 뭐 또는 다른 개들도 포함해서 하여튼 그렇습니까? 군나르와 발토 군나르와 그가 이끌고 있는 뭐그 팀이죠. team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발토 suddenly stopped 멈췄다.
그 순간 굿나르가 봤다죠. 그 순간이니까 then이나 at that moment, at that time. 그런 다음도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도 아니죠. 그 순간 굿나르가 봤죠. 지각동사 so 같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뭐를 cracking 하고 있는 리브라이스 또는 크래커 볼수 있었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break는 broken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했죠. 깨지는 굿나르 so the liberace cracking broken. 그 다음 전체 팀이 구원받았죠. The whole team이 save를 했다, save를 받았다, 수동태. The whole team was saved.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because, as, since. 오케이. 발도 스타트, 딱 제때, just in time. 됐습니까? 오케이. 도착했을 때 자고 있었죠. 21번째 팀은. 또 뭐뭐 했을 때니까 또 when 또는 as.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arrived at the final team, last team, 21st team, 전부 같이 21팀이니까 이것들이 가능하죠. Reached the final team, reached the last team, reached the 21st team. They가 자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they were sleeping. 자고 있는 중이었다. They는 뭐 대시웠다? The final 또는 the last team, the 21st team, 21팀은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rrived at the final team 했을 때 자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뭐 굿나르가 발토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 문장이죠. 그러니까 굿나르가 뭐 했다? told 했다. 누구 보고? 발토 보고 뭐 하라고? to continue on, 계속 가자고. 자, 우리가 계속 가자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 부분. Here is the medicine, doctor. Here is 할때 here is 뒤에 단수명사 오면 뭐 뭔가를 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Here is the medicine, doctor. 의사 선생님 여기 약 있어요. Shouted Gunnar. Gunnar가 소리를 질렀죠. 기쁨에. 그렇죠? 마침내 해냈다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겠죠. 그럼 캘린더 타임 또 나옵니다. 달력으로 몇월 며칠 날 On February 2nd 2월 2일 날 얘들이 출발이 1월 27일 날첫 팀이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금방이죠. 2월 2일이니까 그렇죠. 엄청 급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 전체의 시간은 27, 28, 29, 30, 31, 1, 2 해서 총 일주일 정도 걸렸네요. 7일 걸렸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 이 시합은 한 2주 이상 걸린다고 나왔었어요. 이 사건은 7일 정도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디타 로드 슬래독 레이스는 뭐 more than 2 weeks가 걸린다라는 거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뭐 2월 2일 날 굿나르 and his team이 finally arrived in Nome. 자, 아까 나왔던 그거죠. arrive는 어디 어디에 할때 뒤에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arrive는 where가 와야 되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고요. arrived in 자, arrived만 말고요. arrived in 대신에 reached를 써도 되겠죠. reached Nome에 도착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동태 나오네요. the town was saved.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약에 의해서 아이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단 얘기죠. The town은 놈 대신 왔죠. Nome was saved. 놈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이 사건의 결말 부분이고요. 뭐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그래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제는 뭐 되어진다? 축하되어진다, 기념되어진다. 그러니까 또 수동태 나왔습니다. celebrate가 축하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근데 이제 이 스토리가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축하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 be 플러스 pp형 썼습니다.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매년마다 기념되어진다. 이제 기념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수동태의 뭐의 행위자? by the Iditarod race, the biggest sled race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개썰매 시합에 의해서, Iditarod라는 레이스에 의해서 매년마다 기념되어진다, celebrated 되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 애가 하트워밍이 와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감동을 주는 이야기니까 ING형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신에 무빙이나 또는 터칭 같은 게 가능하다 했죠. This touching story, this moving story, this heartwarming story. 여기는 ING형이고요. 뭐뭐 하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축하되어지니까 이번에는 입장밖에 없던 CPP형 와야 되고요. 매년마다 축하되어진다. 그 다음에 by. 이게 행위자니까 여기에 뭐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 하면 by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By the Iditarod Race. 최상급 나왔으니까 더 좋아하네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마지막 부분은 내용 파악은 뭐 여기 약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군나르가 성공적으로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마무리는 1월, 시작은 1월 27일, 마무리는 2월 2일 해서 보통 뭐 27, 28, 29, 30, 31, 1, 2 해서 7일 정도 걸렸다. 그다음에 arrived 썼으니까 전치사 in 필요하고 전치사 필요 없는 표현은 reached nom이 가능하다.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 내용 파악 되었죠? 그렇죠. 약 주고 그 다음에 몇월 며칠 날 마무리 도착했고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단수를 뭔가 여기에 this med here the medicine이죠. 참 this medicine, the medicine은 단수니까 here are the, here is the 단수니까 here is the medicine이죠. Here i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군나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몇월 며칠 날 이런 표현이죠. 몇월 며칠 날 2월 2일 날 도착했다. 놈에 도착했다. 도착하다라는 표현을 arrive를 썼기 때문에 전치사 in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캘린더 타임이니까 on February 2nd죠. on February 2nd 군나르 and his team이 finally arrived 썼습니다. 군나르 and his team이 finally arrived니까 전치사 뭐 필요하다? in 필요하죠. in 놈에 도착했다. 그래서 the town이 save를 했다. save 되어졌다. the town was saved 수동태 was saved 구원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몇월 며칠 날한번더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arrive 썼으니까 전치사 필요하다. 요거 대신에 reached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가슴 따뜻한 문장은 저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이야기니까 ing 뒤에 스토리죠. This heartwarming story 이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기념되어지니까 그다음 수동태 이제는 기념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The Iditarod Race에 의해서 그래서 this heartwarming this heartwarming warming한 스토리가 이제 뭐 수동태 표현이죠 now 집어넣어서 is now celebrated죠 is now celebrated 이제 기념되어진다 ED형 celebrated 뭐에 의하여 아참 every year 참 나오고요 매년마다 every year 뭐에 의하여 하니까 여기 전치사 뭐다 by죠 by the Iditarod race 그다음에 최상급이니까 the biggest sled dog race죠 the biggest sled dog race 어디에서 in the world에서 맞습니까 이렇게 수동태 표현에 by 같은 거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화학습에서 여기 약 있어요 라는 표현이니까 here is 여기 단수죠 단수 단수니까 여기에는 is가 오는 거겠죠 here i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군나르 몇월 며칠 날이니까 on February 2nd 군나르 and his team이 어찌 형용사 아니고 부사 어찌 reached arrived in Nome the town이 구원받았으니까 수동태 was Saved. 구원받았습니다. So. 그래서 이 일은 걸렸다. 이 말이죠. So it took. 그쵸? 7 days. 이 말이죠. 그래서 며칠 걸렸다라는 거 정리해봤습니다. So it took 7 days. 또는 뭐, a week. 일주일 걸렸다. take 동사 뒤에 시간 나오면 take 했듯이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 있죠. 시간이 걸렸. 시제 와보니까. So it took 7 days. 뭐 뒤에다가 뭐 to 부정사 집어넣으면 to deliver 배달하다 더 medicine
그 약을 배달하는 것은 7일 걸렸다, 일주일 걸렸다. 그래서 이 가슴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니까 this heart를 마음이란 뜻으로 쓰였죠. 따뜻하게 하니까 ing요. Heartwarming story가 이번에는 celebrate 되어진다 수동태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every 뒤에 단수 명사 뭐에 의해서 by the iditarod race 더 최대 규모 biggest sled race in the world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8과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월요일 밤까지는 학습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오기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